선생님들이 앞에서 걸어오면은 저희는 바로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그 단톡방에서 제 사진을 선배님들이 보내면서 야 이지연 걔 있잖아 걔 인사 똑바로 안 해. 제가 다른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면은 제 인사를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만에서 명문대인 대만대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 커서 거의 20분은 헤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만대학교에 온 이유는 명문대이고 그리고 대만 학생들의 그 생활은 어떤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거의 2개월 만에 자퇴를 한 적이 있어요. 승무원이 정말 되고 싶어서 항공서비스 학과에 들어갔었는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처음 기숙사에 딱 들어가는 날 그때부터 사건들이 딱딱딱 터지고 맙니다. 제가 요즘 또 릴스를 찍잖아요. 제가 딱 그 기숙사에 들어간 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재현을 해볼게요. 그 기숙사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입학한 친구들이 다 옆에 이렇게 다 서 있었어요. 근데 선배님이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목걸이 안 빼?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목걸이요? 그리고 선배님이 저한테 야, 미쳤냐?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목걸이를 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항상 구두를 신고 다녔었는데 선배님들이 앞에서 걸어오면은 저희는 바로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거 딱 90도로. 근데 제가 한 번은 인사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야 너 인사 똑바로 안 해? 그때는 후배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바로 90도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근데 그 거리가 학교에서 그 식당까지의 거리가 좀 있었어요. 선배님들이 갑자기 단독방에 야 너네 집 앞에 이 문자가 와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50분 동안 그 학교에 다시 갔었습니다. 그때 택시 요금이 거의 15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택시 요금을 친구들 3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그 단톡방에서 제 사진을 선배님들이 보내면서 야 이지연 걔 있잖아 걔 인사 똑바로 안 해. 만약에 그 후배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 단톡방의 사진이랑 뭘 잘못을 했는지 그걸 같이 보내놔요. 제가 다른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면은 이미 제 사진을 받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 인사를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거 말고도 사건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자퇴를 한 친구도 있고 저는 버티다 못해 두 달 만에 자퇴를 했지만 엄청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냥 승무원이 꿈이어서 이 학교에 간 거였는데 진짜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기숙사에 가서 제 동기들, 친구들이랑 진짜 같이 울면서 이야기 한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제가 그때 자퇴를 하기 전에 아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은 이런 일이 더 있을 텐데 그땐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그냥 무시를 했었습니다. 한국 대학교는 그 과마다 다르지만 그 군기 문화가 엄청 심해요. 진짜 특히 여자들만 있는 과에서는 와 그 군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또 한국에는 그 대학교 군기 문화 때문에 그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살한 친구들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퇴를 한 친구들도 있고 그냥 정말 끝까지 꿈을 위해서 버티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은 정말 그 군기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정말 정말 갑질이 문제예요. 저희 언니 친구분이 그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서 괴롭힘을 엄청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20층에서 자살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 당한 기억들은 나이가 먹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기억이 정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대만 대학도 그 캠퍼스 자체가 엄청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짜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보통 한국에서는 정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한국에서 대학교로 들어가면은 그냥 이쁘고 잘생겨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런 가방, 작은 가방에다가 책 이렇게 딱 들고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대만 대학교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이렇게 보면은 대학교 안에 호수도 있고 우선 나무가 진짜 많아요.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쁜데?
그 대만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대학교 생활을 했었을 때 항상 정말 뭘 먹어야 될지 정말 그 고민만 정말 그 고민만 했어요.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그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는 그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선배들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항상 기숙사에서 그 오뚜기 아세요? 한국 오뚜기라는 그 인스턴트 제품이 있는데 정말 그거만 매일 먹었어요. 저도 대학교 때 그 급식실에 가서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싶었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가지고 그 급식실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인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 풍경이 뭔가 발리? 동남아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쭈쭈찬? 인 것 같은데 제가 점심시간을 끝나고 와서 그런가 지금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我要饮料有什么饮料有豆浆跟红豆浆红茶六泡啊我要红茶好为什么就那边全部关了哦那边下午休息啊下午啊两点过后啊休到四点他们没有休息啊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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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여기 그 만두 가게만 쉬지 않는데요, 사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식당이 거의 11시부터 다 연다고 했는데, 아, 제가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너무 늦게 왔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2시 53분입니다. 아, 너무 아까워. 제가 대만에 딱 처음에 왔었을 때 저는 사범대에서 중국어 공부를 했었고, 그 문화대에서도 중국어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문화대는 그 중국어를 공부하는 그 곳이 좀 학원 같은 느낌이고 되게 작아요. 근데 사범대는 크지만 자전거는 탈 필요가 없을 정도의 캠퍼스? 근데 진짜 대만대 캠퍼스는 진짜 커요. 아, 한국처럼 여기 대만 대학교에도 그 과잠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지금 과잠을 입고 있습니다. 뒤에 NTU라고 딱 써 있어요. 어쩌다 왔어.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대만 대학교 안에도 한국처럼 공기 문화가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진짜 엄청 평화로워요. 그 제가 말하는 분기는 침대를 하는데 갑질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방금 여기다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학교가 진짜 너무 크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진짜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전거 도구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뭐 핸드폰 보면 안 된다잉. 저는 예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택시랑 사고 난 적이 있어서 그 후에 자전거를 아예 안 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커플도 이렇게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잘 가네요. 아, 부럽다. 그리고 저랑 제 대만 친구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곳, 그 커원전님도 여기 대만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대만대 캠퍼스도 구경하고 학교 안에서 밥을 먹었는데, 옛날에 제 대학교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